네, 상반기 마지막 거래일에 뵈니까 더 반갑습니다. 온라인 파트너스 이창환 대표와 함께 하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근에 많이 바쁘셨죠? 아, 네, 그냥 뭐 열심히 하던 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예비 금융인 꿈꾸는 친구들도 만나고 그러셨더라고요. 아, 네, 저희 그 사모펀드 콘서트라고, 예, 그 협회에서 되게 좋은 행사를 하길래, 예, 네. 내년 가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을 좀 얘기하던가요? 친구들이.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 두 종류가 있던데요. 일단은 그냥 그 투자에 관심 있어서 오신 젊은 친구 되게 많았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커리어를 금융 쪽으로 관심 있으신 친구들이 왔는데, 질문 수준도 되게 높고, 저는 아, 우리나라 미래가 되게 밝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그런 마음을 안고 이제 오늘 오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더 어려운 얘기 여쭤봐야 될것 같아서, 경영계가 이 상법 개정 놓고 반대 목소리 엄청 높이고 있거든요. 부작용이 있다 이겁니다. 쓴소리 그냥 시원하게 해주시려고 오늘 오신 거잖아요. 아, 네. 그래서 뭐 저거는 사실 너무 당연한 반응인 것 같고요. 이게 여기서 경영계라고 하지만, 그러니까 예, 그렇죠. 지배주주 쪽을 얘기하는 거고, 사실 지배주주들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이제 이때까지 회사를 뗐다 붙였다 하는 자본거래 혹은 내부거래를 통해서 본인 지분율이 30이지만 이제 지분율을 초과하는 이익을 계속 얻어왔던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자유롭게 할수 있는 환경이었는데, 이제 이거를 바꾸게 되면 어쨌든 평상시에는 뭐 별로 차이는 없지만, 이제 뭔가 중요할 때뭐 승계라든지 아니면 뭐 뭔가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회사를 쪼갰다가 붙였다가 뭐 내부거래하고 이런 거를 좀 자유롭게 못하게 돼요. 그게 이제 증시에는 좋은 일이지만 지배주주 입장에서는 불편해지는 일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인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어쨌든 저는 뭐 반대하는 건, 본인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반대하는 건 저는 뭐 상관없는데, 이제 결국에 대다수의 주주들은 일반 주주들이기 때문에 이제 어쨌든 그 일반 주주들의 이익이 관철되는 방향으로 바꿔야 되는데, 이제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사실 그냥 순수하게 좀 뭔가 논리가 있으면 괜찮은데, 이제 너무 이제 그 사실과 다른, 예, 그런 내용들을 좀 말씀하시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큰게 이제 그 뭔가 뭐 경영 의사 결정 하나하나 할 때마다 그뭐 주주 이익을 신경 써야 되면 어떻게 하냐, 뭐 소송을 너무 많이 당한다라는 건데, 사실은 그거는 사실과 다르거든요. 사실 지금 이제 이번에 이야기하는 그 상법 개정, 그러니까 주주의 비례적 이익이라는 문구를 네. 도입하자는 거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적용되는 내용이 아니고, 이제 그 어떤 경우에 예를 들면 자본거래, M&A나 분할이나 아니면 뭐 신주 발행이나 아니면 뭐 내부 거래를 한다든지 이랬을 때 대주주와 소액 주주 간의 그 지분 비율과 다른 뭔가 영향이 있을 때, 그럴 때, 그러니까 이해 충돌이 있을 때만 적용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거를 마치 전체에 다 모든 거에 다 적용돼서 그런 것처럼 하는 거는 좀 잘못되지 않았나. 예. 근데 모르고 하는 얘기는 아닐 텐데, 그러면 어떻게 프레임 씌워서 어떻게 여론 바꿔보겠다 이런 거라고 보세요? 의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의도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그 아마 법을 전공하시는 분들이나 전문가들은 아실 텐데, 그 내용. 왜냐면 해외에서 그러면은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미국이나 뭐 일본이나 영국이나 독일이나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과연 그들의 경영이 마치 매일매일 뭔가 소송과 그 네. 이 주주 이익을 그걸 해서 뭐잘안 되고 있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정상적으로 잘만 돌아가고 있고 우리나라보다 더잘 돌아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이렇게 주장을 해가지고 방어를 하고자 하는 시도인 거겠죠. 그래서 그 얘기 나오면서 같이 얘기 나오는 게 배임죄 뭐 폐지. 예. 이렇게 막 동반된다면 이거 상법 개정 순조로이 좀 이뤄갈 수 있을까? 이런 좀 궁금함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예, 뭐 제가 이제 뭐 법률 전문가는 아니니까, 근데 뭐 공감 가는 부분은 있어요. 배임죄 관련해서는 이제 저는 그 우리나라의 이런 기업 관련된 뭔가 뭐 배임이라든지 이걸 막을 때그 너무 형사로 처리하는 게 너무 많은 것 같거든요. 사실은 뭐 그랬던 이유는 사실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그 민사적으로 서로 이렇게 견제가 되거나 뭔가 소송을 통해서 이렇게 합의가 되거나 이런 메커니즘이 없어가지고 그런 건데, 저는 그러니까 이번에 사실 상법 개정 똑바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증거 개시 제도 이런 거를 도입을 해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주주와 회사, 주주와 이사 간에 뭔가 민사소송으로, 그러니까 돈과 합의금 이런 걸 가지고 풀고 누구를 감옥 보내다든지 이런 거는 조금 사실 줄여야 되는 거는 맞는 것 같거든요. 예. 네.
그러면 상법 개정 지금 정부가 어쨌든 힘을 좀 보탠다면 뭐 예. 개정 가능하다고 볼까요?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 보시기에? 그러니까 저는 사실 뭐 못할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물론 당연히 이제 그 우리 기업이라고 쓰고 사실 지배주주라고 읽는 이제 지배주주분들은 당연히 반대하는 거고요. 아마 우리나라에 500명 정도 있을 것 같고요. 반대하는 사람들. 이제 강력한 500명이 있고 네. 이제 나머지 사람들은 대부분은 사실 손해가 되는 일이 없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그 사실 뭐 정치적으로 봐도 뭐 저도 뭐 정치를 잘 아는 건 아니지만 그냥 제가 딱 봤을 때는 뭐 민주당에서 계속 지난 국회 때 이번 국회 때 지금 계속 상법 개정하자고 발의하고 있는 데가 이제 그러니까 민주당이 야당 쪽에서 계속 들고 나오는 아닌 거고. 네, 야당에서 네. 계속 들고 나오고 있고 근데 또 지금 정부에서 여당 정부 여당에서 또 드라이브 걸고 계신 거니까 네. 사실 이게 안될 이유는 없는 것 같거든요. 예. 그러면 그 일단은 상법 개정이 빠르게 이루어지기 어려우면 자본시장법 특례 규정 이것도 언급되는데 이 안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건 사실 그 나름 합리적이고 좋은 대안이 될수 있다고 봅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게 되게 좀 문제가 있는 게 네. 그 저도 이것도 역시 법률에 관련된 문제인데 옛날에는 뭐 증권거래법이라고 해서 거기에서 상장회사 관련된 뭐 이런 것들을 다뤘다고 예.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상법으로 넘어가 가지고 2011년인가? 그래서 근데 상법은 그 우리 금융당국에서 관할이 아니고 그 법무부 관할이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법무부가 이 밸류업을 주도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래서 이제 아마 상법 개정이 좀더 힘든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제 자본시장법은 금융이나 금융당국에서 사실 관할하는 법이기 때문에 거기에 사실 상장회사만을 대상으로 일단 먼저 상장회사에서라도 그 주주 간에 이제 비례적 이익이 침해되는 그런 의사결정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이사회의 책임을 묻는 그런 절차를 규정하면 어느 정도 충분한 사실 대안이 될것 같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비상장 회사들은 이게 대부분 주주 간 계약이라는 게 있어요. 비상장 회사에 투자하면서 주주들 간에 계약을 맺어서 거기 뭐라고 적어놓냐면 뭐 소액 주주에게만 뭐내 지분보다 더큰 비율의 손해를 부담하게 한다든가 더 불리한 게 있을 때는 내가 소액 주주이지만 이거는 내가 동의권을 갖는다. 뭐 이렇게 보통 하거든요. 저도 프라이빗 에퀴티 해봐서 알지만 너무 당연한 건데 상장에서는 주주 간 계약이 없기 때문에 지금 문제거든요. 그래서 괜찮은 저는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합리적이고 좋은 대안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일단 밸류업 얘기 우리가 계속하고 있으니까 그 이런 지적이 좀 있더라고요. 기업들이 뭐 유보금 같은 거 투자를 해서 뭐 밸류업을 해야 되는 방식으로 가야 되는데 뭐 자사주

 배당 좀 이쪽에 너무 치우쳐진 것 같다. 이런 지적도 좀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예, 뭐 사실 이제 거기서 한 가지 컨셉을 추가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본 비용이라는 거거든요. 자본 비용이요. 예, 자본 비용. 그러니까 우리가 그 돈을 빌리면 이자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상장을 해서 주주한테 주식 자본을 조달하면 그게 네. 공짜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투자 이익을 내려고 기대하면서 우리가 지금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이 네. 자본 비용이라는 게 있고 이게 보통 추정해 보면 한 10에서 20% 정도를 보통 이야기를 해요. 연. 네. 당연히 이자보다도 높아야 되겠죠, 그죠? 네. 예, 주식은 더 위험하니까. 근데 이 내부 자금을 이익을 유보를 해서 재투자를 할때 이게 자본 비용보다 수익률이 높아야 돼요. 예,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의 대부분의 문제는 이제 대부분 우리나라 성숙 경제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고수익으로 재투자할 기회가 많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대되는 수익률이 자본 비용보다 낮은 거죠. 이럴 때는 돌려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 돈이 더 수익률이 높은 다른 기회에 투자되는 거거든요. 네. 네. 아유, 지금 말씀 듣다가 제가 너무 똑똑하게 말씀하셔가지고 잠깐 잃었었어요, 아, 길을. 예, 아닙니다. 예. 일단, 예. 여러 가지 뭐 7월에 이제 세법 개정안도 나와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들이 더 붙어야 힘을 받을 것 같기는 합니다만. 밸류업 관련해서 시장 참여가 아직까지는 조금 신통치 않게 느껴져서요. 예. 참여 계획 밝힌 곳이 소수니까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조금 이 분위기가 바뀔 거라고 보세요. 네, 저는 사실 지금은 이게 회사 해보면은 이제 저도 뭐 이사회에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뭐 그런데 이게 이제 준비하고 내부 검토하고 이런 거 시간이 좀 걸립니다. 예, 이게 좀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좀 보통 큰 기업들이 어떻게 하나 보고 이제 좀 따라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좀 있는 것 같고. 근데 요즘에 보면 뭐 회계법인 뭐 컨설팅 이런 데서 엄청 돌아다니면서 지금 뭐 컨설팅 제안도 하고 뭐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쨌든 뭔가 밸류업 플랜 발표는 대부분의 대형 상장사들은 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안 했다가는 이게 너무 눈에 띄고 이게 사실 그게 의도거든요. 그래서 다만 이제 7월 달에 이제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세제 인센티브가 지금 논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면 배당 늘리는 기업에 대해서 뭐 밸류업 공시를 하고 배당 늘리면 뭐 세액 공제를 좀 해준다든지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그런 게 있으면 가속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세제 인센티브 아무래도 가시화되면 이에 따라서 또 빨리 발빠르게도 기업들이 움직이려고 하겠죠. 이제는 안 하게 되면 이제 도태되고 늦춰지고 지탄을 받을 테니까요. 그래서 맞습니다. 그러한 기조가 좀 빨리 이루어지기를 좀 바라보겠고요. 우리 대표님이 은행주와의 또 연관성이 좀 깊으시니까 그 최근에 이제 주주환원제 관련해서 각 은행별로 좀 차이가 큰지 이런 부분을 좀 짚어보고 싶어서요. 네, 굉장히 좀 저는 은행주를 지금 열심히 보는 게좀 의미 있다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은행들이 좀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아무래도 여기는 이제 그 지배주주가 없기 때문에 이제 조금 더 전체 주주를 위한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할수 있는 환경인데요. 그 이제 4대 은행을 봤을 때뭐 은행별로 일부 차이는 있지만 저는 하여튼 전체적으로 봤을 때좀뭐 크게는 양호하다. 예, 이게 골자가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밸류에이션이 낮으니까 대출 성장률을 좀 GDP 성장률 수준으로 통제하면서, 그러니까 너무 빠른 대출을 늘리지 않으면서 남는 자본을 가지고 배당 및 주주환원 자사주 매입 늘리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골자가 비슷하고, 뭐, 전 이제는 뭐큰 문제 없는 수준이다. 약속만 잘 지키면. 이렇게 생각하고, 뭐, 개인적으로는 현재 나와 있는 방안들 중에서는 그래도 KB가 조금 앞서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드는데요. 최근에 어떤 게 있었냐면, 각 분기마다 동일 금액의 배당을 하겠다라고 동일 했거든요. 금액의 그러니까 배당. 주당이 아니고 총액 기준으로.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이제 자사주 매입도 하고 있거든요.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하면, 그러면 1년, 한 달에 뭐 분기마다 1,500억씩 이렇게 배당을 해도 같은 금액을 주식수가 계속 줄어드니까 주당 배당금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어요. 그렇네요. 그래서 그게 좀 뭔가 그런 우상향 추세가 눈에 보여줄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서 저는 굉장히 신선하고 좋게 봤고요. 은행들끼리 서로 경쟁을 하고, 선의의 경쟁을 하고 있어서, 좋은 방안들이 계속 나올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은행주도 이제 양호하게 얘기를 좀 하고 있고 그중에 이제 KB 쪽이 눈에 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보려고요. 우리 금융 이쪽은요. 배당 성향은 나쁘지 않고 좋은 수준인 것 같은데 주가가 왜 이렇게 못 따라갈까요? 이제 우리 금융과 나머지 3대 그 시중은행들의 가장 큰 차이는 우리 금융이 보통주 자본 비율, CET1 비율이 가장 낮습니다. 예. 그래서 다른 3개 은행은 보통주 자본 비율이 13%를 넘는 수준인데요. 이제 13%가 넘으면 사실은 더 이상 보통주 자본을 이렇게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어요. 이게 이제 뭔가 나쁜 일이 일어났을 때 완충작용을 하라고 자본을 보유하라는 거거든요. 남의 돈으로만 대출하지 말고. 근데 이제 13이면은 더 이상은 사실 필요 없는 되게 굉장히 보수적으로 안전한 수준인데 우리 금융은 아직도 이게 12%대, 12% 초반대여가지고 이제 그거가 주식시장에서 반영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KB 신한하나 같은 경우에는 주주 환원율이 지금부터 계속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지금 여지가 있거든요. 그 자본적으로 여력이 되는데 우리 은행은 일단 요 비율을 13% 채우기 전까지는 갭이 좀 벌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그거를 그러니까 2, 3% 정도 남은 건가요? 타 그렇죠. 대비해서 지금 10에서 12% 정도? 12%대 초반이니까 12.1 모르니까 13까지 가려면 한 1% 약 1% 1% 정도. 되게 채우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이게.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우리 은행주 전반도 집어봤고, 저희가 마지막으로 대표님이 한 1년에 두달 정도는 해외 나가신다고 들었거든요. 최근에는 좀 나가셨다 오신 적이 있습니까? 저희 뭐한 2주 정도 제가 뭐 싱가포르 갔다 왔었는데요. 해외 투자자들은 우리 시장 바라보는 요즘 시선은 또 어떻던가요? 밸류업 바람도 알고 있던데. 굉장히 알고 있고요. 아마도 저는 사실 원래 이렇게 주식 시장에 오래 있었던 사람은 아닌데 이제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 이렇게 외국인 기관들이 관심 많았던 적이 또 있었나라고 할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도 만나자는 곳들도 많고 이제 찾아오는 곳도 많고 저희가 가면 또 미팅도 잘 잡히고 하는 게 이제 어쨌든 관심들은 굉장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기업이 좋거든요. 우리나라 기업이 경쟁력 있고 좋은데 기업 가치는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근데 주식 가치가 낮은 거죠. 그래서 이게 뭔가 해소될 여지가 좀 있으면 사실 엄청 주가가 잘갈수 있는 사실 부분이 있다 보니까 관심들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하도 많이 당해서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나온 적이 몇번 있었는데, 이 정도 강도는 아니었지만, 그 한국이 되겠어. 이 구조상 이게 결국에는 이게 뭔가 한다고 하다가 저항에 가로막혀서 뭐 그냥 용두사미로 끝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아직도 여전히 굉장히 많긴 합니다. 그들에게 이번에는 좀 다르다, 신뢰를 좀 보여주는 게 결국 우리 자본시장 튼튼하게 만들고 우리가 다 잘 사는 길로 가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 들어요. 오늘 온라인 파트너스 이창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